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노이에서 온 연합국산 저우이라고 합니다. 제 취미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시간 쓸 때 저는 자주 독서합니다. 지금은 직업이 없지만 전에 하노이에서 인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재미있지만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인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게 되면 열심히 일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말은 어디에서 배웠어요? 한국어는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가면 제조업인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이 몇월 며칠이에요? 오늘은 취원 12일입니다. 왜 한국에 가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작업을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상사에게 보고하고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왼쪽을 한번 보세요. 왼쪽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왼손 드세요. 왼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이렇게. 그래요? 앉으세요. 자, 이게 뭐예요? 한절모입니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마치마스크입니다. 이건 뭐예요? 한절모 적성입니다. 오케이. 읽어볼래요? 65입니다. 47입니다. 38입니다. 오케이. 12입니다. 12. 12. 74입니다.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73입니다. 73. 오케이. 이게 뭐예요? 사다리입니다. 가위입니다. 이건 뭐예요? 비닐끈입니다. 외로 시험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슬라에서 온 31살 띵문구이라고 합니다.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제 취미는 축구입니다. 가족은 모두 5명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게 되면 열심히 일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말 어디에서 배웠어요? 한국어는 하노이 외국어 센터에서 배웠습니다. 얼마 동안 배웠어요? 10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제조업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에 왜 가고 싶어요? 돈은 많이 벌어서 가족은 도와주고 싶습니다. 직장 동료하고 어떻게 지낼 거예요? 직장 동료와 사이 좋게 지내고 친해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경제가 안전한 나라입니다. 상사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긴장하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상사에게 보고하고 다시는 진술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량품이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사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 원인은 찾아보면서 불량품이 생기지 않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네. 직장 동료가 나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일은 먼저 잔마무리 한 후에 동료를 도와주겠습니다. 회사에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정장 근무하겠습니다. 무슨 색깔 좋아해요? 빨간색. 빨간색 좋아합니다. 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에 인하고 싶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두 손을 올리세요. 두 손 내리세요. 왼손을 올리세요. 오른손 올리세요. 내리세요. 옆 왼쪽을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앞을 보세요.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오케이. 이렇게 앉으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예요? 드럼입니다. 원형톱입니다. 밴딩기입니다. 호이스트입니다. 숙각벤치입니다. 니퍼입니다. 위생복입니다. 소화기입니다. 환풍기입니다. 회로 시험기입니다. 누전 짜담기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나사못입니다. 사다리입니다. 공구함입니다. 버니어 헬리퍼스입니다. 전기드린입니다. 숫자 한번 볼까요? 37입니다. 26입니다. 15입니다. 4입니다. 13입니다. 22입니다. 31입니다. 42입니다. 자, 나중에 12입니다. 8입니다. 5입니다. 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베트남 하남에서 34살 김이라고 합니다. 결혼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5명입니다. 제 취미는 고등학교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게 되면 열심히 일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어요. 아이가 몇 명이에요? 아이가 두 명입니다. 두 명이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는 34살입니다. 한국어 어디에서 배웠어요? 하노이 외국어 센터에서 배웠습니다. 얼마 동안 배웠어요? 5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한국에 왜 가고 싶어요? 돈은 많이 벌어서 가족은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한국은 한국 사람이 친절하고 경제도 아름답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회사에서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자로 근무합니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면 먼저 큰 소리로 외치고 롭덤으로는 부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저는 비계는 고치고 접촉기는 사서 할 수 있습니다. 분양품이 많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운행을 찾아보면서 분양품이 생기지 않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직장 동료하고 어떻게 지낸 거예요? 직장 동료와 사이좋게 지내고 지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바쁘면 어떻게 한 거예요? 제 일은 먼저 잘 마무리한 후에 동료를 도와주겠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가봤어요? 한국에 가봤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운동 좋아해요? 네, 운동 좋아해요. 무슨 운동은 제일 좋아해요? 저는 축구를 제일 좋아해요. 무슨 색깔 좋아해요? 저는 노란색은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같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 준비하려고 공부합니다. 찐 키로는 몇 그램입니까? 진천 그램 반. 진천 그램입니다. 100 곱하기 5 얼마예요? 500입니다. 500 더하기 300 얼마예요? 300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두 손을 올리세요. 내리세요. 왼손 올리세요. 왼손 내리세요. 내리세요. 오른손 올리세요. 내리세요. 뒤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오케이, 여기 앉으세요. 이게 뭐예요? 마테야입니다. 무촌 자탄기입니다. 몬티탭입니다. 환풍기입니다. 저운입니다. 너트입니다. 드럼입니다. 파이프 렌치입니다. 육각 렌치입니다. 목장갑입니다. 박진 마스크입니다. 리포입니다. 드라이버입니다. 스페러입니다. 육십삼 육십사 삼십삼 구십구 백 91 59 12 3 5 74 6 6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담배 펴요? 네, 담배 펴요. 담배 펴요? 끊으세요. 끊으세요.